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숙향입니다. 오늘은 제가 콩나물 냉채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료는요, 콩나물이 이게 지금 콩나물이 한 700g 되는데 머리를 띄었어요. 머리 띄었는데 저는 이 머리 띈 거를 이제 안 버리고 꼬랑지만 버리고 머리는 요거 볶으면 고소하거든요. 요거 이제 머리 띄고 나니까 요게 한 500g 정도 돼요. 콩나물 500g에 오이가 냉채는 오이가 좀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오이가 지금 2개 정도 들어가고요. 파프리카 이제 빨간색, 노란색 해서 반 개씩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크레미리를 제가 넣을 거예요. 크레미리를 넣고 또 거기에 뭐냐면 양파 들어가고 마늘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고 저는 지금 고구마 줄기를 데치고 있는데 고구마 줄기도 조금 넣어보려고요. 고구마가 이제 데쳐놔도 아삭아삭한 맛이 있어서 그것까지 제 재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념으로는 설탕하고 뭐 깨소금하고 식초하고 그것만 다 해요. 겨자가 있네. 예, 겨자하고 요게 양념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 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콩나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삶아낼게요. 콩나물 삶을 때는 처음부터 뚜껑을 안 닫으면요, 끝까지 뚜껑을 안 닫아도 되고요. 처음에 뚜껑을 닫았으면요, 중간에 열면 안 돼요. 저는 이거를 이제 머리가 없으니까 저 뚜껑을 안 닫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걸 데쳐낼게요. 콩나물이 다 삶아져서요. 얘를 얼음물에다 넣을게요. 저는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얼음물에 별로 안 넣는데 냉국할 때는 콩나물을 제가 얼음물에 넣어요. 그래 빨리 식으면서 이제 얼음물에 넣는 이유는 이 안에 채소가 빠지지 말라고 계속 뜨뜻한 물에 있으면 얘가 계속 익어가는 중이니까 얼른 이제 이렇게 얼음물에 집어넣으면 얘가 탱탱해져요. 어떤 분들은 이제 얼음물에 넣으면 맛이 좀 빠져서 맛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냉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삭거리는 맛으로 먹기 때문에 얼른 이렇게 얼음물에 집어넣어서 얘를 식혀줍니다. 고구마 줄기도 제가 이렇게 데쳐 보겠습니다. 콩나물도를 숨만 죽으면 이제 콩나물은 비린내만 없어지면 데쳐내듯이 얘는요 숨만 죽으면 돼요. 고구마 줄기는 파프리카는 제가 끄트머리는 좀 잘라내고요 이렇게 썰어줍니다. 근데 저기에 파프리카는 썰때 이렇게 엎어놓고 하면 얘가 미끄덕거려서 잘안 썰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뒤집어놓고 썰어야지만 잘 썰려요. 이렇게 해서 노란색을 썰었습니다. 얘가 너무 크면요, 이게 막 뻣뻣해가지고 사실 맛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뻣뻣하지 않게 좀 얇게 썰어주세요. 제가 양파도 썰었고. 양파도 썰었고, 빨간색 파프리카도 썰었는데, 영상에 없네요. 크레미예요. 게맛살도 괜찮고요. 크레미도 괜찮아요. 요즘 이게 좀 싸길래 샀는데, 저는 이거를 이게 큰 봉지에 있는 것보다 작은 봉지를 몇개 이렇게 묶어서 파는 거 있죠. 그걸 사요. 왜냐면 얘를 한꺼번에 다못 쓰니까 많은 데 거를 이제 덜어서 쓰고 또 랩에 또 씌워 놓고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거 소포장된 게 여러 개 이렇게 이제 부쳐서 사거나 이런 걸 사서 씁니다. 자, 이렇게 곱게 이게 얘를 찢어줍니다. 오이는요 돌려깎기를 해요. 왜냐면 씨가 들어가면 얘가 절여지면서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속에 건안 쓰고 겉에 있는 껍데기를 써요. 그렇게 참그 이게 오이를 쓰실 때
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이 끝을 저 먹어보고, 저거, 응? 오이가 쓴지 안 쓴지 이제 먹어보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까 먹어봤더니, 꼭지가 써가지고, 잘라내고, 쓰지 않은 부분부터 제가 이렇게 돌려깎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어떨 때는요, 제가 열심히 찍은 줄 알고, 이제 딱 편집하려고 하면, 장면이 없어진 게 있어요. 그럴 땐 속상하죠, 뭐. 오이도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써는데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오이도 이렇게 뒤집어서 쓰셔야 됩니다. 냉채는 이거 오이가 들어가야지 돼요. 왜냐면 오이가 이게 상큼한 맛이 나잖아요. 얘를 절여놓으면. 그래서 뭐 오이가 써요. 오이나 미달이나 들어가는 거는 이제 상큼하라고 쓰는 거니까. 다 썰어줬는데 이 오이는요 소금에 살짝 절일게요. 왜냐면 물이 많이 나오는 거라서. 고구마 줄기요. 근데 아삭아삭거려요. 데쳐도 아삭거립니다. 그리고 단맛이 있어요. 고구마가 달잖아요. 고구마 줄기가 단맛이 있습니다. 콩나물도 이렇게 물이 나와야 짜니까 너무 세게 말고 살짝만 짜세요. 물기 조금 조금만 빠지게. 재료도 별거 아니고 하는 과정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우리가 손님으로 갔을 때 오이 냉채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의 그냥 요리처럼 보여요. 사실 요리같이 복잡한 건 아닌데 요리같이 느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재료가 다 들어갔어요. 재료는 겨자 소스예요. 한 숟가락. 뭐 짜서 쓰는 튜브도 있고 가루로 된거 있는데 저는 튜브로 썼습니다. 그다음에 설탕. 요거는 새콤달콤 해야 되니까 제가 두 숟가락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식초는 일반 식초를 쓰면 얘가 이렇게 물기가 많아가지고 2배 식초나 3배 식초를 쓰세요. 저 2배 식초를 제가 한 숟가락만 넣어볼게요. 레몬초가 있으면 사실은 더 상큼해요. 겨자를 이제 가정마다 달라요. 이제 겨자를 세게 넣어서 드시는 분이 있고 약하게 넣어서 드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집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톡 쏘면 저는 막 질리더라고. 그래서 한 숟가락만 넣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뿌려서 얘를 묻혀서 나가면 된 거예요. 이거 영상 편집하면 6분, 7분? 뭐, 말안 하고 넣으면 한 3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절대로 영상이 너무 말이 많다 그러고, 어떤 분은 너무 상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고. 여기다가, 여기에 땅콩가루 있죠? 땅콩가루를 조금 넣을게요. 고소하라고. 그다음에 참깨. 참깨는 또 참깨의 고소함이 맛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다 됐어. 참기름이 이게 마지막이라 반 숟가락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기다 아까 소금 간을 안 했는데 소금 간을 좀 할게요.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새콤달콤하고 내가 소금 넣는 걸 깜빡했다가 나중에 넣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간이 이제 딱 맞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오이 냉채를 해봤어요.
이제 오이 냉채에 아마 고구마 줄기 넣어서 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 고구마 줄기도 금방 사서 금방 데친 걸 해야지. 이제 한참 된 거는 고구마가 색깔이 이렇게 거무튀튀하게 색이 변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데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깨, 통깨조 위에 좀 살살 뿌려주시고요. 아, 저는 이렇게 이쁜 음식은 흑임자를 몇 개만 넣어요. 흑임자를 많이 안 넣고 그러면 조금 더 고급스러워요. 많이 안 넣고 몇 개만 이렇게 뿌려줍니다. 근데 몇개 뿌리려고 나훅 이제 쏟아질 때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 보여.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콩나물 냉채를 해봤습니다. 오이 냉채, 콩나물 냉채, 여러 가지 냉채들을 하는데, 뭐, 가지 냉채도 있긴 하죠? 근데 오늘은 저는, 콩나물에 고구마 줄기랑 오이를 넣어서 냉채를 해봤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일품 요리 같이 보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알람,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